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한국 채색화의 지평을 열었다. 뭐 그리고 채색화가 굉장히 채색화의 어떤 그런 흐름이 단절되어 있던 시기였어요. 박생관 선생님 주목받았을 때가 이제 80년대였는데 그때는 뭐 이미 70년대부터 모노크롬이 대세였고 또 뭐 한국화 쪽에서는 수목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채색화는 거의 이제 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게 소수적인 그런 화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채색화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민족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에서만 해도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박생관 선생님 후에 이제 후대에 있는 이제 채색화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박생관의 어떤 그런 민족성에 중점을 뒀던 그런 정신들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 민중미술 쪽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미술사 쪽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어쨌든 박생광 작가가 집중을 했던 거는 서민 문화, 기층민의 어떤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그런 한국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보셨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미나에서 소재를 얻어서 민족적인 그림을 그리셨고 또 우리 역사에 깊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불교를 가지고 와서 또 종교가 아닌 어떤 문화의 일종으로 불교적인 그림을 그리셨고 또 토속신앙인 그런 샤머니즘을 또 샤머니즘을 통해서 그런 민족성을 얘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박생광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기층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